그렇지. 일단 다음 타수는 원래는 페라자였습니다만 유로결 선수로 교체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. 오구 받아 때립니다. 센터 쪽! 안타입니다! 득점권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. 첨단 같은 한 점을 먼저 뽑아내는 건 앞서는 팀 한화이겠습니다. 야, 한화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1점이 더 필요한 순간에 타점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. 1번 타자 황영무 멀티히트 게임 이번 시즌 95번째 안타입니다. 확실히 우투 상대로 득점권에서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포크볼이거든요. 네. 이 포크볼을 카운트로 잡으러 들어오는 포크볼 놓치지를 않았어요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. A급 투수들이 나왔을 때 슛을 놓치면 안 된다고.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황영무기 결국 또 한 건 해내고 있는 한화이겠습니다. 유로결 타자